후보자들은 원하는 곳이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연습, 또 연습.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투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그룹핑 연습인데요. 세 개의 다투를 같은 영역에 모으는 방법입니다. 세 개 모두 같은 팔꿈치의 높이, 테이크백, 릴리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느낌으로 한번 리드미컬하게 던져보세요. 그룹핑을 할 수 있게 되면 크리켓과 같은 게임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를 익히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인데요. 좋은 자세가 몸에 들 수 있도록 머릿속을 그려가며 다트 던지는 연습을 하면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다트 선택입니다. 사람마다 던지는 스타일이 다르듯이 자신에게 맞는 다트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는 다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다트는 재질과 무게, 길이와 디자인에 따라 던지는 감도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알맞고 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다트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더불어 틱과 플레이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미리 적당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겠죠?